다노마지 민속놀이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온타리오주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22번째로 열린 행사에는 한인과 비한인 18,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어린이 무용단과 사물놀이, 다양한 축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들이 마련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르신과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흥에 겨워 양손이 덩실덩실 춤추고 신명나는 사물놀이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마침 어린 자녀들과 산책 나왔다 들은 가족은 단오제 무대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Anyways, the music has been great and the dancing has been great and it's a beautiful day. So, yeah, happy to be here. 이날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는 더 흥겨운 잔치마당입니다. 아줌마들 나와서 막 사물놀이 하나. 신나게 사물놀이 하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아주 재밌었어요. 어린 아이들,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꼭두아시 춤췄잖아요. 태권도.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무대에서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먹거리 부스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서고 홍보 부스에서는 다양한 상품들과 이색 홍보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대형 놀이마당이 마련돼 가족들을 위한 재미난 놀거리들이 제공됐습니다. 이날 필한국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아리랑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관객이 참여하는 줄다리기에서는 노익장을 과시한 팀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막강한 파워를 보이며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협찬사가 줄면서 행사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코리아타운 BIA의 이승진 이사장은 우리 것을 즐기는 한인과 비한인 관람객들을 보며 힘을 내봅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기 다 보면요, 외국분들 엄청 많아요. 외양간이 외국분들 여기 우리 한인 한국 컬처라요, 한국 그 음식이나 뭐 K-POP이나 관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보면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처럼 모두가 즐거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예, 노인네들은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뭐 박수 치고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니까 노인들도 나와서 좀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22회 다노마지 축제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씨름대회와 다노미인대회, 족구대회, K-POP 경연대회가 열려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